네,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 블루레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그 기주봉 씨가 그 어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그 남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홍상수 감독이 이제 일종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 김민희 배우와의 이제 결혼 관계 속에서 일종의 불륜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런 관계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이전만큼 화낸 데를 못 받고 있어요. 뭐 반면에 이제 이쪽에 특히 홍상수 감독을 지지를 많이 하는 쪽이 이제 유럽 쪽인데 유럽에서야 뭐 예술가의 그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게 뭐 폭력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가정을 중시하는 분들에 대한 물론 혼인 관계를 갖다가 이제 어긋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또 서구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사 뭐 남녀 상열지사란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강변 호텔의 이제 블루레이를 보는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일종의 뭐 홍상수만의 색깔을 가지고 만든 영화고 대전적인 영화니까 뭐 블루레이로서 뭐 크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용도 뭐 영화 본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다른 게 들어있는지 뭐 확인을 못하겠네요. 내용을 봐야 할것 같고요. 디스크는 기주봉 배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주봉 배우, 권혜호 배우, 유준상 배우가 이렇게 술잔을 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디스크는 기주봉 배우가 있는 표정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배우, 여배우들이요. 김민희 배우랑 이 장면이 누구 들어요? 이거페에서 봤는데 송선미 배우인가요? 이렇게 강변 호텔이라고 하는 그 블루레이의 자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역시 또 디스크를 한번 열어보죠. 무슨 내용물이 있는지. 네,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의 블루레이입니다. 뭐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의 블루레이는 뭐 블루레이나 DVD들은 내용이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감독 자체가 뭐 그렇게 그런데 참여하거나 자기 영화에 대해서 부연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장면 선택이 7개 장면 선택으로 되게 단촐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막 선택은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고편이 있고요. 영화편은 뭐 공개되었었던 그 1분 30초짜리 영화는 영화 제작 전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감독의 음성이죠. 각본 감독은 홍상수이고 나오는 배우는 기주봉, 김민희, 송선미, 네. 권혜요, 유준상 등입니다. 일종의 각인입니다. 저것도. 이 영화의 제목은 강변 호텔입니다. 영화 본편만 들어있어요. 예고편과 본편. 장면 선택을 해서 전적으로 그냥 한 번씩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리뷰가 되게 짧겠네요. 이건 이제 제작사 전원사의 이 영화는 로고. 영화 제작 전원사에서 목소리는 만들었습니다. 홍사소 감독. 예고편에서도 아까 지금 2018년 1월 들으셨죠? 19일. 그렇고. 네. 권혜요 배우와 유준상 배우가 보이네요. 먹는 장면이나 뭐술 마시는 장면 이런 게뭐 홍상수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죠. 기주봉 배우와 김민희 배우, 송선미 또 봬요. 배우가 보입니다. 네, 두 여배우가 이제 자는 장면이에요. 우리 차 타고 가도 되는데. 네, 총 영화 상영 시간은 95분이 그죠? 저희가 95분 보면 29초. 당직장들이라잖아요. 또밥 먹는 장면이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강변 호텔의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딱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홍순서 감독의 영화 블루레이입니다. 이상 소모 50일의 강변호텔 블루레이 살펴보기 마무리하겠습니다.